1년, 2년, 3년치에 대한 매물대 물량을, 매집 물량을 매집을 많이 했다라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자연과 환경 되겠습니다. 자연과 환경 코드번호 043910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8월 31일 오후 12시 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일단 호가창을 보시기 전에요. 간단하게 해외 증시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 27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비둘기파적 입장을 나타낸 점이 연일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경신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 국채금리죠. 국채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기술주들이 반등을 보였다. 그런 것들도 조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코로나19 감염자 확진자 수가 미국 7일간 해가지고 한 1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 조금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 보일 것 같았는데, 일단 외국인이 코스닥을 엄청나게 많이 팔아치우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인이 선물을 지금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진 않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자. 일단 지금 현재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중장기 월봉 120월봉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서 솔직히 매집이 많았습니다. 매집이 많았고, 매집을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 1년, 2년, 3년치에 대한 매물대 물량을, 매집 물량을 매집을 많이 했다라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를 뚫은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를 이제 어떤 회사냐라고 소개를 해드린다라고 한다면, 환경 생태 보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정부 정책으로도 묶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4대강 관련해서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도 수혜를 받았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조경산업, 종자 및 조경산업 유통, 조경식자재 공사 같은 것들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매집 물량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또 윤석열 관련주로서 또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서울시청이 지금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는데, 보자. 그러면 이제 오세훈 쪽으로 조금 표가 돌아갈 것으로 조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쪽으로. 그리고 재무 또한 요번에 또 흑자 전환을 했어요.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뉴스 한번 보시면은, 여기 흑자 전환이 있죠. 상반기 별도 기준 해가지고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바닥을 이제는 짚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거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좀 뚫어주면 될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환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치시면은 조금 보기 쉽게 이렇게 좀 상단 링크에 조금 종목이 아니라 이렇게 홈페이지가 뜨게 되겠습니다. 들어가시면요.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동행 세일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특가 판매로 굉장히 많은 것들 이루어지고 있고요. 560만 원짜리 가격이 이제 100만 원짜리로 지금 현재 특가 행사 할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쳐 보시면요. 저희 이제 AP 투자 연구소에서 7시 30분부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죠. 죄송합니다. 미국 시황에 대해서 장전 브리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시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시황이 잘갈 것인가 빠질 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은 투자하시는데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AP 투자 연구소 카톡 친구 혜택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9시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종목이 나가죠. 여기 보시면은 유라테크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되었는데 정확히 9시에 유라테크 현재가 12,700원 기준 매수를 해서 정확하게 14.69%에 대한 수익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 달성했고 넥스트 사이언스 29,100원 1차 목표가 달성이 되었고요. 5.31%에 대한 수익 드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제가 테마주 검색기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테마주 검색기는 무료로 지금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분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쏠리는 경향이 있으신 분,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